그래서 한별이가 B에 10일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시험 잘친것 같아? 못친것 같아? 못친것 같아요. 와우, 선생님 호랑이 띠인데. 자, 그래서 띠띠띠. 자,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 Brad, 그렇지. Fred. 그래서 B는 B, R은 R, EA는 에, D는 합쳐서 Brad. 뭐라고? 오케이, EA는 뭐나 뭐가 된다? N나 E 됐습니까? N나 E가 돼요. 그 중에 여기서는 A가 된 거야. Brad. 뭐가 중간이에요? Fred. 오케이, 좀 바빠요.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뭐 틀려도 상관없어. 맞든 틀리든 해볼. 맞든 틀리든. 어떤 소리 날까? 틀려도 괜찮아. 맞으면 좋겠지만. 틀리면 배우면 되지, 선생님한테. 아빠. 그치, 좀더 크게? 어디야? Drück. 오케이, Drück. 자, 그래서 T는 R은 R, U는 U, U, O 중에 O가 됐어. 몇 가지 소리가 내 친구 영어 끝나고 같이 놀아? 트러 트러 내 친구 영어 트러 얘는 없어지잖아. 그치? 그 다음에 CK는 뭐가 된다?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요? 트럭 됐습니까? Truck. To or you 그가 아니고 트럭이었어. 트럭 Truck. 트럭.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그린 G는 그 R은 R, EE는 N은 N, N라고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EE는 뭐가 된다? E가 되고 G는 뭐 중에서? 그 G 중에서 뭐 됐다? 그, 그래서 합쳐서 Green. Green.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뭐라고?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알죠? 트리, 나무란 뜻이죠. 트리. 그래서 T는 저희 아빠가요. R은 아빠한테 끊으라고 했는데 아빠가 뭐라 했는지 EE는 알아요? 그렇지, 뭐라 하셨는데? 아빠가 전화 끊을 때 아유유유 하고 트리. 끊었어요. 어이구, 맞추신 거 아니야? 얘는 뭐가 된다? 드레스, 그렇지. T는 D, R은 R, E는 에, SS는 합쳐서 dress, E는 뭐 중에서? 중에서 A가 됐죠. dress. 드레스. 자, 얘는 뭐가 될까요? drum, 그렇지. T는 D, R은 R, U는 그렇지. M은 뭐 합치니까 드럼. 유는 뭐 중에서? 중에서 어가 됐죠. 드럼. 드럼. 북이란 뜻이고요. 얘는 뭐가 될까요?
어떤 글자 하나가 있는데 그 녀석은 소리가 안 나. 계속 그 녀석 소리 내주면 너무 경상도 말로 걸거쳐서 걸리적거려서. 어딜까요? 뭐가 될까요? 맞든 틀리든. 프루트. 오케이, F는 R은 R, U는 U? 오, 프루트가 아니고 프루트라며. I는 원래 이 소리 나야 되는데 소리 안 나. T는 T. 왜 I가 왜 소리 안 내냐? 프루이트 해봐. 프루이트 해봐. 따라해봐 선생님. 프루트. 어느 게 편해? 그렇죠. 프루트가 편하죠. 그래서 I가 글자만 읽고 소리가 안 난 거야. 쓸 때는 프루이트, 소리 낼 때는 프루트.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시험 친 거 보니까 한별이가 이 프 소리하고 이 프 소리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 프 소리는 누가 내는 거야? P가 내는 거고, 이 프 소리는 F나 PH가 내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틀린 게 많아, 시험지에. 오케이. 프 소리 구분해 주세요. 푼지. Fruit. 다음 얘는 뭐가 될까? Brown. 그래서 B는 B. 그렇지, 발음 좋다. R은 R. O는 O도블로 한꺼번에 할까? 아우. 그렇지. O가 O, O, A. 더블은 항상 U. 그 다음에 N은 N. 합치니까 Brown. 그렇죠. 오케이. Brow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 그래스. 그렇죠. G는 그, R은 R, A가 SS는 A는 뭐 중에서? A, 중에서. 이거 빠르다. A, 아, 중에 A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그래서 뭐다? Frog. F는 R은 R. O는 O죠. G는 그, 합치니까 Frog. 근데 시험지에 지금 이렇게 써놨어. 그게 F하고 F를 구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구분하세요. 이거 아니야. Frog. Frog.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